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갑니다. 클래스, 워드 클래스, 오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AB6IX 클래스입니다. 2019년 대중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고요. 데뷔 2년차지만 직접 음악을 만들면서 AB6IX라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이번 앨범 비비드를 통해 AB6IX만의 색이 한층 더 선명해졌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죠. 컴백할 때마다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는 AB6IX 클래스. 오늘은 AB6IX의 웅색깡패 전웅, 사랑둥 휘, 대휘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자, 드디어 이분들을 모시게 됐네요. AB6IX의 휘웅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멋있다. 목소리 너무 좋고요. 자,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누구죠? 내가 해? 네,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B6IX의 웅색깡패 전웅입니다. 웅씨. 네, 두 번째로 잘생긴 대휘입니다. 안녕하세요. 컨펌을 받으시네요. 네. 내가 해. 네. 드디어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네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데뷔 때부터 나오고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휘 씨는 휘자르트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입니다. 정말 너무 멋진 뮤지션이고 네. 그리고 웅색 깡패 우리 전웅 씨. 네. 목소리는 뭐 따라갈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두 분 축하드려요. 일단 박수 치고 넘어가요. 뭐죠? 음방에서 1위 했을 때 제가 정말 에비뉴와 함께 정말 많은 응원을 보냈는데 수상 소감을 사실 두 분 한 거 듣고 싶었는데 네. 못 들어가지고 그 당시라 생각하시고 좀 수상 소감 우리 에비뉴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정말 에비뉴 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좀 더 열심히 하는 AB6IX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뿜뿜 넘어졌어요. 이거 소라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고맙다. 우와 뭐야? 섹시해. 원래 이게 소라게가 장준 씨 버전이 굉장히 맞아요. 유명했는데 여기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웅 버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휘 씨 또 수상 소감 얘기해야죠. 네, 그때 시간 관계상 얘기를 많이 못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앨범이니만큼 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에비뉴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에비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과 그리고 최근송을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타이틀곡이 답을죠. 네. 그리고 또 앨범명이 비비드. 네. 이래서 예전에 세 글자 제목 추억송에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또 요즘에 제목이 굉장히 긴데 세 글자 제목에 사랑받는 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차트로 이어갑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을 위해서 만든 주제예요.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들으면 동심의 세계로 휘리릭 돌아가는 듯 하죠. 흥부기 거북이의 비행기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울었던 진짜 짧게 들어도 막 흥이 나죠. 그러니까, 네. 흥이 나요. 비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휘 씨 이렇게 좀 흥나는 곡도 만들어 놓은 곡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많죠. 오! 너무 많은데 이번 앨범에는 못 실었지만 예. 뭐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한 네 곡 정도 신나는 곡은 네 곡 정도 있는데 네. 이거를 언젠가는 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곡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좀 스포 좀 부탁드려요. 예. 아, 스포를 대리씨가 뭔가 피어나는 아! 피어나는 그런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아니 피어나는 지금 뭐 얘기도 안 했어요. 뭔가 피어납니다. 네, 피어나요. 네. 머리 위에서 막 이건 꼭 언젠간 낼 거기 때문에 네, 특급 스포입니다. 러브 게임만을 위한. 아, 진짜요? 진짜. 나중에 피어나로 하나 네.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키워드로 나오면은 예 스포라는 거를 그때 꼭 네. 알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예.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비행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이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비드한 아이돌은 AB6IX.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대답만 하면 됩니다. 선명한 매력의 AB6IX의 답을 줘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니 소연 선배님. 네네. 아니 뭐 안무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 네. 좋아하죠. 제 영상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아, 너무 아니, 감동이다. 안무를 그러니까요. 안무 잘하는 에이. 잘하는 거 맞아요? 완전. 아, 수천 번 봤어요. 포인트 안무를 정확히 찍으셨어요. 그럼요. 이준 씨하고 한 영상도 봤고. 감사해요. 아, 맞습니다. AB6IX의 답을 줘. 예,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을 지코 씨가 프로듀싱 해가지고 제가 또 아 새로운 느낌이고 새로운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네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이대희 씨가 디렉을 봐주고 녹음을 하다가 이 메인 보컬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그 디렉 보는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뭐가 좀 달랐습니까? 일단 대휘가 봤을 때는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네. 네. 동생이고 그렇죠. 네. 네. 지코 선배님이 불편한가요? 불편해요?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어렵지 네, 네 어렵지 네. 지코 선배님이 불편하다기보다 네. 이제 새로운 사람이랑 그리고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너무 선배님이셔서 그분이랑 녹음 세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컸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휘 씨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딱딱 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코 씨도 좀 그런 편이었나요? 아, 반대인 것 같아요. 어? 대휘는 저한테 거의 다 맡기는 스타일이고 네. 지코 선배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네.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웅 씨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합니까? 궁금하다. 저는 역시 대휘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휘가 디렉션 엄청 재밌게 봐요. 예. 네, 그래서 대휘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대휘 씨 입장에서는 항상 네. 본인이 형들의 디렉을 그쵸. 다 책임감을 네. 가지고 봐주다가 네. 이번에 이제 지코 씨가 왔잖아요. 네.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마음가짐 어땠어요? 일단 이게 제 곡이 아니고 네. 선배님께서 주신 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감이 컸고 그 책임감이 네, 책임감 이거를 내가 잘 표현해내야 된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지코 선배님의 곡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실 그쵸.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충족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디렉 볼 때는 멤버들 네. 걸 다 챙겨야 되지만 그쵸. 지코 선배님이 보면은 그쵸. 본인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활동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4분의 1만 하면 되니까 준비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때는 드랙 보는 친구가 스트레스가 많을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쵸. 근데 뭐 이번 수록곡에 또 많은 곡들 뭐 레드업하고 예, 비비드하고 우리 대휘 씨가 감사해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레드업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좀 자세하게. 네,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네. 노래예요. 예, 국어를 통해서 보신 분들 많이 네. 계실 겁니다. 뭐 퍼포먼스 맞아요. 너무 멋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뭐
밴드를 생각하면서 응원봉. 네. 오, 다 네. 아시네요. 응원봉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의 거를 알려주셔야 네. 돼요. 일단 이 곡을 만든 계기는 네. 이 저희 응원봉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곡 제목이 레드업이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니까 팬분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됐고요. 그 빨간 봉을 들어라. 그쵸? 들어올려라. 집에서 안방에서 들어라. 우리를 응원해달라 라는 포부를 담았고요. 이 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요즘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저도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뭔가 약간 네. 친구들도 못 만나고 네. 그리고 뭔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또 그룹이 바뀌고 하면서 근데 그때 힘이 돼준 형들이랑 또 에비뉴들이랑 또 제 주변인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우리 그냥 남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 하는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적인 이 그루브가 그쵸? 너무 좋은데요? 네. 클래스가 좀 있나요? 클래스! 와이드 클래스! 데니 클래스! 완전 있어요. 완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패셔니스타 우리 패션들을 말하면 그런 것처럼 이것도 너무 멋진 옷을 입은 듯한 음악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아니, 항상 선배님께서는 너무 그 곡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만한 라디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여러분 여기 꼭 나오셔야 돼요. 러브게임 클래스 월드클래스 러브게임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감사합니다. 정말 뭐 비비드라는 곡도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네. 음악 들으면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똑같아 다 애송이야. 혼자서도 카리스마로 무대를 꽉 채웠죠. 원조 걸크러쉬 렉시의 애송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애송이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네, 떡잎부터 남달랐던 걸그룹이죠. 5인 5색의 매력이 돋보이는 있지의 아이씨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씨 그러고 있습니다. 있지는 정말 수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정말 멋져요. 멤버 한 명 한 명당 네. 우리 대휘 씨도 뭐 네. 저는 휘자르트 또 누군가는 수달 뭐 회천 휘스타 또 많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 저는 사랑둥휘. 아, 사랑둥휘. 사랑둥휘. 오, 오늘 제가 말한 사랑둥휘. 네, 사랑둥휘. 너무 좋았어요. 아~ 알고 말했죠. 네. 왜냐면 뭔가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받는 사랑만큼 네. 그걸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우리 사랑둥휘 좀 사랑을 멀리 멀리. 진짜 네, 러브게임이 알겠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 그 게임에 네. 사랑둥휘가 왔네. 그럼요. 웅씨도 뭐 웅색깡패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네.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다 보니까 웅색깡패가 웅색깡패 네. 그것도 제가 말했는데 아 그렇죠 작가님 고마워요 네. 앞으로 이런 수식어로 많이 좀 불러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이 입지에서는 막내 유나씨가 막내지만 팀의 네. 실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유나씨가 얘기하면 언니들이 다 들어줘요. 자 AB6IX에서는 실세 서열 1위가 누구라 생각합니까? 우리 막내일까요? 전 아니에요. 전 일단 아닌 것 같고 누굴까요? 우진이? 우진이요? 아, 네. 네 그래요? 왜요? 네. 이유는요? 우진이가 그러게요. 어느 순간 저희가 잡혔어요. 네. 저희가 잡혔어요. 아, 불꽃 카리스마로. 네. 네.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움직이고 네. 있더라. 네. 아, 그래서 서열 1위는 네. 우진 씨로 우진 씨. 네. 예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5위 공개할게요. 자신있게 못하고 늘 숨어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머리 위로 올리게 되죠.
파워 두성 버즈의 겁쟁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버즈의 겁쟁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데이씨가 예전부터 겁 많다는 거 뭐 알고 있었지만 우리 매니저분하고 멤버들이 뽑은 또 겁쟁이 네. 또 다른 겁쟁이로 웅씨가 네. 귀신처럼 다녀가지고 너무 무섭다며. 아 진짜 웅씨 겁쟁이세요? 저는 겁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아니, 언제 어디서 그렇게 겁을 느끼시죠? 저는 일단 그 공포 영화 같은 거를 절대 못 보고요. 그리고 매니저 형이 무서워하는 겁은 제가 숙소에서 존재감 없이 그냥 이렇게 슥 하고 걸어다닌대요. 귀신처럼 네. 발소리 없이 너무 무섭지. 그게 무섭다고 하신 것 같아요. 잠시만 응시 좀 여보야. 아 겁이 많네. 아 재밌네. 응시 그리고 또 이제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 긴장도 좀 많이 늘 하는 편이라. 네 맞아요. 오늘 러브게임이 저랑 또 처음 네,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때 상태 괜찮습니까?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웃음꽃이 만개하는 아 지금 많이 풀렸어요? 표현 좋다. 만개하는, 만개하는.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버즈의 민경훈 씨가 아는 형님을 통해서 네. 정말 최고의 예능감을 그러니까요. 선보이고 있는데 두 분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아 나 이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거 있습니까? 대위 씨는 뭐 다 잘하겠지만 나가도, 네. 다 잘하겠지만 웅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네. 항상 예전부터 선배님이 지금 MC 하고 계신 네네. 비디오 스타 나가고 싶다고 항상 했었는데 대위야 좀만 있다 나와라 좀만 있다 나와라 계속 이렇게 하셔서 왜요 거기는 왜?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무 거기 위험하다 위험해서 너무 위험해서 왜냐면 거기 정말 정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위 씨하고 친한 분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네네. 기획을 하려고 계속 네.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되면 또 이 사람이 안 그쵸. 되고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나중에 비디오 스타 네. 나와주세요. 이제는 마음을 네. 바꿨나요? 네. 아니 이제 대휘 씨가 이제 더 좀 호랑이가 돼서 네. 나와야죠. 제가 선배님들을 예. 어흥하러 나와야죠. 네. 그리고 우리 웅 씨는 탐나는 예능 뭐 있습니까? 저는 뭐가 있을까요? 음악 예능도 있고. 음악 예능에 나가보고 싶어요. 우리 복면가왕이라든지 그거나 네. 요즘 그거 있잖아요 비기너 게임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버스킹 하면서 네. 그거 하고 싶죠 잔잔하게 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죠 연락 주세요 여러분 띠링띠링 꼭 연락 주세요 네. 우리 메인 보컬 웅 씨 앞으로 꼭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풋풋했던 첫사랑이 떠오르는 노래죠. 역주행의 신화, 엠플라잉의 옥탑방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5위 차지했어요. 이런 가사 한마디가 널 위로한다면 나 펜을 잡을게.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현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AB6IX의 웅 대휘 씨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어요.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AB6IX 러브게임 혹은 AB6IX 박소현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왜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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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날 가요계 대표 센 누나들이었죠. 중독성 강한 후렴이 돋보이는 디바의 왜불러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왜불러 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각종 기록이란 기록은 다 세우고 있는 기록핑크 블랙핑크의 불장난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대휘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장난. 네. 지금 가장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그 당시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살았다. 꽃가루를 다 네, 만들어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대에서 해야지 생각한 게 그 어린 나이에 좀 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상상했던 것만큼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그렇죠. 또 좋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도 이 노래가 들려올 때면은 대휘 씨를 생각하는 분이 또 많이 감사합니다.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블랙핑크는 최초, 최고, 최다라는 1위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도 아 우리 대휘는 이게 1등이다. 또 우리 웅이 형은 이게 1등이다. 서로 좀 어떤 면에 1등인지 생각이 잠겼어요. 저뭐 1등이에요, 형.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려워. 이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대위는 아무래도 귀여움이 1등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귀여움이 1등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보는 시선이랑 저는 정말 최연소 프로듀서로서 저는 그게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능력적인 부분. 네, 저는 그래서 피차르트라는 수식어가 저는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그런데 이게 시선이 또 다르네요. 어떻게 대휘 씨가 봤을 때 우리 웅이 형은? 저희 팀 내에서 섹시함 1등인 것 같아요. 섹시함 1등 우진 씨였던가요? 우진 형은 어떤 춤, 댄스로 뭔가 섹시함을 어필한다면 웅이 형은 뭔가 몸이 몸이 섹시해요? 좀 섹시하게 생긴 몸이에요. 그렇군. 아니 웅 씨 요즘에도 운동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어깨가 와 한라산이네. 진짜.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벗으면 더 놀랍니다. 어떡해 놀랍네 놀라워. 뭐야 만지게. 근데 정말 대휘 씨밖에 못 봤네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복근을 뭐 공개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죠. 콘서트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픈한 적은 있긴 한데 나 잘 못 봤어. 제대로는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휘 씨가 영양제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웅 씨도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이 영양제에 관심 많은데 어때요? 저는 영양제보다는 닭가슴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파프리카랑 브로콜리랑 그런 것만 왜 이렇게 저희처럼 어린 사람들은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챙겨 먹더라고요. 닭가슴살을 그러면 거의 매일 챙겨 드시는 먹고, 거예요? 먹고 그리고 맛있는 닭가슴살도 있거든요. 아니, 맛있는 것도 드세요? 나 거의 김종국 씨 생각하면 돼요. 리틀 김종국.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군요. 네. 우리 대휘 씨는 요즘에 계속해서 영양제에 꽂혀 계시고. 네, 그 영양제 명품들이라는 건 다 끌어모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럼 몇 알씩 먹는 거예요? 거의 액체로 된 거 하나 먹고요. 알로 된 거 4개. 벌써 5개가 넘어요. 대휘 씨 그 정도면 한 40 정도 되신 분들이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박진영 PD님처럼 오랫동안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려면 그렇게 해야겠더라고. 신살 콘서트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대휘 씨 잘 챙겨 드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말 좋은 곡도 오래오래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듀스로서도 솔로로서도 최고의 정점을 찍었죠. 90년대 최고의 춤꾼 이현도의 사자후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사자후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싹스리가 이 곡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큰 사랑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청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요즘에 듣기 좋은 곡으로 이번 앨범에 우리 대휘 씨가 만든 비비드 이거 정말 청량하고 여름에 꼭 그러니까요. 들어주면 좋겠는데 예, 제가 타이틀곡을 늘상 러브게임에서 전달해 드리느라고 실제 지금 정말 듣기 좋은 이 비비드는 소개를 못해드렸단 말이에요. 곡 만든 비하인드 또 어떻게 하다가 이 곡을 만들게 됐는지. 네, 일단 저희가 여름 앨범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앨범의 주제를 먼저 생각했어요. 비비드라는 앨범이 나오면 앨범명으로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이거에 맞는 타이틀곡을 써보자 해서 비비드가 나왔어요. 그래 난 이게 정말 타이틀이라 생각해요. 울지 마요. 이제 이게 타이틀로 생각해요. 울지 마. 저희가
타이틀 후보로 이 곡을 처음에 녹음을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지코 선배님께서 좋은 곡을 또 선물해 주셔서 회사 회의 끝에 일단 지코 선배님 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나 청량한 곡입니다, 여러분. 네. 여름에 휴가 가실 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너무요. 같고. 네. 예. 멤버들은 처음에 이 곡 비비드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비비드를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아, 곡이 네. 네. 아 그래요? 곡이 이거는 완전 조금 어렵다. 네. 아 부르기가. 네네네. 아 이거 녹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장르가 아이돌들이 요즘엔 많이 안 하는 장르예요. 맞아요. 좀 아티스틱한 장르인데 그걸 또 그게 또 AB6IX만의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아티스트와 아이돌의 경계에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 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답을 줘도 너무 좋아서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곡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속곡으로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왜냐면 늦여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나중에 후속곡 활동도 조금 이어지면 좋을 텐데. 뭐 콘서트나 어딘가에서는 꼭 보여드리고 무조건. 싶은 욕심이 AB6IX도 있고요. 네. 팬분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신다면 언젠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콘서트에서 우리 레드업과 이 비비드를 즐길 때를 네.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네. 있을게요. 또 후속곡 무대를 기다리는 우리 에비뉴한테 뭐 관람 포인트, 마지막 우리 후속곡 무대는 이런 거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저희가 후속곡이 정확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이번 활동 뜨겁게 불태우겠습니다. 야. 뜨겁게 응원봉을 들으십시오. 레드업. 네, 레드업 응원봉을 드세요. 네, 이번 앨범의 수록곡 레드업과 또 비비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장착돼 있으니까 네. 여러분 시원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그쵸. 너무 청량하고 세련돼서 네, 네.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비비드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에어컨 대신 비비드를 틀어라. 그렇죠. 이런 건 정말 에어컨 광고음악으로 나와야 돼요. 좋다. 진짜. 그러니까. 혹시 생각나는 멘트 없어요? 뭐 바람 뭐 이런 거로 진짜 뭐 이런 거 웅씨 진짜 이거 시원한 에어컨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요즘 누가 에어컨 틀어? 비비드지. 바로 나온다. 나와. 좋은 카피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에어컨 광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연락 주세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새길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 아 진짜 여름이 왔구나 싶죠. 여름 시즌송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빨간 맛 그러고 있습니다. 네. 레드벨벳 하면 우리도 빵빵즈 이야기를 안 할 수 지난주에 현진 씨가 그 자리에서 진짜요? 예. 그 자리에서 우리 보민 씨에게 뭐 한마디 또 남겨주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비하인드도 알려주고 했는데 빵빵즈 전체적으로 뭐 연습이랑 뭐 무대까지 다 합해서 네. 비하인드 혹시 TMI 있습니까? 일단 현진이가 네. 활동을 하는 중에 빵빵즈 무대를 했죠. 준비해가지고 네. 연습을 두 번밖에 못 나갔다고 네, 두 번밖에 못해서 너무 고생 많았고 반응이 조금 좋더라고요. 좋아요.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지금 600만 돌파를 해가지고 다 체킹을 하시네요. 대미 씨. 그럼요. 그래서 또 저희 네 명끼리는 또 야 우리 이 정도면 앨범 하나 특별 기획 앨범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열정꾼들이 모여서 네. 그렇죠 그렇죠. 음악은 또 대휘 씨가 만들고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사람 중 가장 내가 그냥 눈빛만 보내도 내 마음을 탁 읽어주는 멤버 한 명만 뽑자면 아무래도 제일 오래 본 현진이가 아닌가. 그렇네요. 그러면 현진 씨한테 영상 보고 지난주에 현진 씨는 보민 씨한테 남기긴 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대휘 씨는 현진 씨에게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너무 골고루 남긴다. 네. 현진아 항상 너무 고맙고 우리는 이제 막 서로 표현 안 해도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쭉 오래오래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사랑해줘요. 사랑한다 현진아. 여기서 지금 다 밝은데 웅씨 표정이 지금 네. 살짝 서운했어. 서운해. 구칠지 구칠지. 장준 씨한테. 장준이한테요? 영상 편지 날려주세요. 오 장준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소라게 우정 응원하자. 사랑한다. 입담꾼. 진짜 오늘 웅씨가 난리났어요. 그러니까 입이 입담이 터졌네요. 터졌어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2위 알아볼게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죠. 노래, 퍼포먼스, 연기까지 다 잘하는 섹시 디바 엄정화의 다가라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다가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후배들에게 찐 사랑받는 데뷔 14년차 솔로 퀸 선미의 가시나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2위를 차지했어요. 와우. 와우. 가시나 듣고 있습니다. 사이렌 활동할 때 박수연의 럽게임에서 선미씨가 대휘씨가 네. 커버하면 대한민국 아이돌 중에 나의 춤을 가장 잘 커버할 거라고 1인으로 대휘씨를 뽑아냈어요. 그 네. 영상 보셨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대휘씨랑 또 무대도 있었고 맞아요. 주인공 무대를 같이 했었죠. 그래서 너무 저 기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선미씨 보랏빛 밤이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네. 숨수하고 있다고 네. 메시지를 와. 보낸 대휘씨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네, 꾸준히 응원하고 있고 선배님이 너무 잘 K-POP의 길을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웅 씨도 아 나 진짜 이 선배 한번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음악 작업 같은 거 같이 한번 같이 무대에 서고 싶다. 무대에서 뭐 연말이나 네. 이럴 때 이 형하고 네.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분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있는 거 같아요. 말하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죠. 네. 선미 씨도 이루어졌고 네, 이루어졌어요. 헤이즈 씨도 이루어졌어요. 소원을 말해봐. 저는 황민현 선배님이랑 민현이요. 뉴이스트의 민현 씨랑. 네, 뉴이스트의 민현 씨. 얼마 전에 민현 씨 그 만든 곡을 추천하는 거 제가 네, 봤거든요. 제가 정말 옛날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대위가 아는 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중에는 같이 작업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아니 그러면 네. 중간에 다리 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아니 제가 그 해외 스케줄 예전에 갔을 때 네. 겹쳐서 호텔에서 인사를 좀 시켜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요? 정말 정말 팬이어가지고 이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멀리서만 바라보고 싶은 네네네. 아 뭔가 정말 러브의 마음으로 했네요. 진짜. 러브, 네, 러브였죠. 네. 네. 어머나. 아니, 그 와중에 대휘 씨는 비즈니스 네. 매니저처럼 네. 네. 소개해 준다고. 소개해 준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그러면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 마음은 전혀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같은 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샵에서 계속 말해요. 웅이 형이 형 엄청 좋아해요. 콜라보 하고 싶대요. 계속 말하는데 지금 제가 살짝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음색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울려요? 네. 좀 섹시하고 허스키하고 또 가녀린 목소리 이게 두 개 만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그 곡 써주실 의향이 제가, 있어요? 제가 곡 쓸 테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겠다. 그죠? 보컬 보컬. 그러니까요. 나중에 대휘 씨가 곡 쓰고 예, 팀명 잘 정하셔가지고 네. 예, 민현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선배님. 정말 노래도 많이 잘 듣고 있고요. 유니버스도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오작교가 있으니까 샵이 있으니까 유진영이랑 제가 또 잘 연결해드리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두 분의 콜라보 또 대휘 씨의 곡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위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한번 명곡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명곡이란 걸 보여준 노래죠. 최고의 축가 쿨의 아로아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이제 나에게 있어. 나레이션 흐릅니다. 쿨의 아로아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축가로 많이 불리고 있는 곡이거든요. 네네.
혹시 축가 하면 떠오르는 곡 있어요? 아직 축가는 해보신 적 없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 한 적 있어요. 오! 진짜? 저는 저희 둘째 형이 결혼을 요번에 했었어가지고 작년에. 어머. 이거 뭐 불러줬어요 그때? 어머머. 그래서 폴킴 선배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나 모든 날 모든 순간 두 소절만 너무 좋은데 네 뭐 네. 앞부분도 괜찮고 중간 부분도 괜찮고 네. 처음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기대돼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조금만 더 불러주지 그러니까. 더 불러주지 너무 목소리가 좋다 정말 데뷔 씨 혹시 생각나는 곡 있습니까? 약간 좀 러블리한 곡이나 뭐 이렇게 그 팝송 중에 네. 브루노마스의 메리유 딱 축가 명곡이잖아요 그거 완전 그거 한 두 소절 가능합니까? 네. 이거 연말에 많은 분들이 무대 그쵸. 하긴 했는데 네. 5, 6, 7, 8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yeah. I think I wanna marry you Marry you yeah 아 오늘 누구 결혼하나요? 저요. 선배님 결혼하실 때 연락 주세요. 진짜요? 축하해 줄 거예요? 선배님도 네. 진짜로? 그럼요. 의리가 있죠. 30년 후 괜찮습니까? 30년 후 괜찮아요? 대현 씨 10년 후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언제 약속. 네. 아 제가 더 커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 진짜 이 곡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축가 들으려고 잠깐 결혼. 그러니까 축가 들으려고 이제 결혼하고 싶네요. 너무 좋은 곡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라마 OST로 이 곡이 요즘에 또 큰 사랑 받고 있거든요. 네. 두 분은 숙소에 있을 때는 네. 음악 작업 뭐 녹음실 아니고 숙소에 있을 땐 주로 뭐 해요? 뭐 드라마 보는 분 있고 게임 하는 분 있고 저는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네. 보면서 그렇게 힐링하고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대유 씨는 숙소에서 저랑 웅이 형이 좀 문화인의 네. 삶을 잘 살면서 네. 저도 드라마 많이 보고 네. 또 연기 연습도 할 겸 드라마 많이 보고 분석 많이 하는 것 같아 나중에 드라마와 OST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유 씨가 또 궁 씨가 드라마 OST를 불러야 되는데 정말 저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 너무 그러면 감동받을 네. 것 같아요 오늘 그림을 많이 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늘, 와, 화가시다 화가 늘 많이 그립니다 네. 네. 아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1위 공개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아이돌이죠. 월드와이드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 탑10 오늘의 끝곡은 이대휘 작사 작곡의 비비드 야휘 차르트 네. 정해봤습니다 아까 광고 나올 때 선배님께서 비비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던 것 같아 네, 완전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쩜 이렇게 스윗하세요 여기 너무 둘 다 훈훈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여러분 청량한 곡입니다 정말 세련된 곡이고 감각적인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웅씨 저하고 처음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진짜 라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뭔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요 재밌었어요 그 전에도 저랑 많이 봤잖아요 아니 근데 이 귓속으로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예. 뭔가 진짜 신기해요 그래요? 선배님 목소리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대휘씨 오늘 어땠습니까?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제필 선배님 아이고 소연 선배님이랑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 앨범 때는 4명에서 또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대휘씨한테 오늘 너무 고마웠던 게 그 멘트 할 때마다 네. 추임새를 와우 예능형 아이돌이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대휘씨는 최고의 MC예요 진짜 사실 감사해요 오늘... MC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또 오늘... 컴백 빨리 해주세요 클래스 하나 써주세요 클래스 월드 클래스 오늘 비비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만날게요 네. 에비뉴 사랑해요 귀엽게 해주세요 네, 네 둘, 셋 에비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깨는 빛빛의 도는 진하게 점점 뚜렷해지는 걸 느끼지 더 밝게 빛나게 비틀어줘 비틀어줘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